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에서 12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검찰이 처음 제시한 소환 예정일인 지난달 28일엔 출석이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보냈고, 이에 검찰은 오는 10일에서 12일 중 가능한 날에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제안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3개 업체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세 기업이 성남FC에 낸 후원금이 모두 사업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대가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건설은 2013년 8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민원을 전달했고, 네이버는 후원 전에 민원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정진상 전 실장이 불법 후원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 대표 조사까지 끝나면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